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 백홍쌤입니다. 경희대 1분 문제의 소재를 좀 분석을 간단히 해서 그림 치료를 해보겠습니다. 퍼프라는 소재와 리본과 철사인데요. 이 소재는 생각보다 뭐 둥글둥글하죠.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많이 없어요. 둔탁하게 그려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이제 기울기나 시점을 많이 바꿔서 그린다고 해도 느낌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가장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옆모습 자체를 좀 주축으로 고쳐봤습니다. 대신 둔탁하고 긴장감이 부족한 형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소재로서 리본과 철사를 저는 이렇게 긴장감 있도록 써서 그림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그리면서 팁 같은 것들은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경희대 1분 문제 자체는 조색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색감 자체를 살리면서 명암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 블루 계열? 제가 있는 색들은 한번 다 섞어보겠습니다. 저는 뉴트럴 틴트랑 그 다음에 아이보리 블랙 정도는 좀 미리 짜놓기도 하지만 좀 직접 또 짜서 쓰기도 해요.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붓에 묻는 물감의 양 자체가 훨씬 더 밀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세팅을 좀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인데 좀 광이 나면은 저는 이제 밝은 부분 되게 예민하게 신경 써주고 램 터치도 정말 뭐 섬세하게 한다 해도 뭐 두세 번 더 칠할 일 없게끔 일단 명암톤을 잡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퍼플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밝은 면적 자체를 좀 유의해야 돼요. 뭐 어둠의 강도가 뭐 세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고 밝은 면적이 이제 저는 한 50% 이상만 조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주면은 그 그림 자체가 너무 막 어둡거나 좀 탁해 보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부족한 어둠은 뭐 이쪽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이쪽 이제 빛이 들어가기 힘든 좀 구멍 쪽으로 아니면은 이 물체들 사이에 있는 이런 그림자 같은 걸로 명암을 잡아서 그림을 살리겠습니다. 역시나 질감 자체가 좀 매트하고 이 퍼프 자체도 뭐 질감 뭐 그런 것들이 거의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색 자체를 한 번에 이제 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사들이 감아서 좀 이제 엉켜졌을 때 생기는 형태의 변형 그런 것들로 좀 재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리본 자체가 그리고 가운데가 좀 망사처럼 보여가지고 일부러 터치감을 남겨놨어요. 조금 약간 뭐 반투명처럼 보일 수 있게 밑에 깔린 것들이 뒤에 좀 비치는 것들은 나중에 좀 후반에 작업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남겨놨습니다. 붓은 이렇게 붓 끝쪽에서 이렇게 좀 잘 빨았다고 해도 이제 물감들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꾹 눌러서 아예 색 자체가 확 바뀔 때는 제대로 빨아주세요. 일단 그림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명도예요. 이거랑 이거 이렇게 색이 미묘하게 다르다 해도 어차피 같은 명도예요.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어둡게 눌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해두고 들어간다면은 솔직히 시간이 단축되죠.
저는 신기한 게 진짜 다 섞어요. 그러니까 이쪽 계열이다 하면은 다 섞어봐. 다 섞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좀 뭔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비법들을 좀 뭐랑 뭐 섞어요 이런 좀 재미없지 않나요? 저는 직접 이 색 저 색 섞으면서 자기 색깔 찾아가는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작업 환경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산만한 상태에서 그리는 학생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더 효율적이게 이 작업 환경 자체를 세팅을 잘 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여기서부터는 색연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경인 1부 문제 했으니까 2부, 3부 문제들도 이제 금방 찍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